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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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열 받는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짐을 빼서 여기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주택에 짐을 옮길 수가 없었어. 그럼 짐만 1층에다가 싹 다 몰아둬 주시고 그 옮기는 거를 따로 날짜 잡고 한 번 더 와주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180을 낸 상태였어. 큰 배치랑 그냥 2, 3층에 그냥 올려다 놓고 그냥 끝.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걸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120을 부릅니다. 좀 주변에 이제 이사나 건설 현장 이런 분들한테 싹 다 물어봤어요. 제 지인들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금액을 요청하시는데 이게 합당한 거냐, 제가 잘못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냐. 근데 단 한 명도 이 금액이 그럴듯한데 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입금이 아직 안 됐어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온 거야. 사장님 그러면은 저기 일하셨던 거 상세 인건비 내역서 보내주세요. 저도 좋게 이야기를 나누던 터라 이런 부탁드리긴 죄송했었는데, 어제 여러 업체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금액이, 이해가 어려운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역서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검토 좀 해서 드려야 하는 금액이 맞으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했어요.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다리 차가 뭐하러 있나? 불렀으면 부르는 값을 맞추는 게 맞지. 그리고 거기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그만큼 들어갔었는데, 사장님이 제 물건을 보시더니 다 버리신 거는 사장님이 여해가지고 버린 거고, 물건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좀 저기 꽂히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것 때문에 내 덕분에 일이 쉬워지면 쉬워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120만원 차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정리를 안 해드리려고 안 해드린 거는 아니니까, 그죠? 정리야 뭐 그렇다 쳐. 딱히 할 게 없었으니까 다 버리고. 근데 최소한 5개월 동안 쌓여있던 짐이면 포장해서잖아. 가벼운 청소나 먼지 털이라도 좀 했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그냥 옮겨놓고 끝났거든. 뒤로 올라간 건 물건들 무거운 것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개인가 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와서 2시간에 120을 처음에 부르셨던 거잖아요. 잘한 군데에서 또 이게 멀쩡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나도 혹시 당신들한테 실수하는 걸까 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 저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작업 없는 것만 이야기하신 거잖아, 그죠? 전후 사정이 뭐가 있냐고. 다섯 명이서 와서 1시간 40분 동안 일하고, 근데 그 일도 1층에 있는 짐들 반 이상 1층 베란다에 버리고 7, 8개 물건 2, 3층을 올린 거. 거기에 전후 사정이 뭐가 있어? 아니 선생님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정확하게 그날 분이 오셔서 2시간 일한 거에 대한 추가금이 120이라고 여쭸었을 때 그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깎아드린다고 했잖아. 그게, 네, 그게 그게 깎아주신 게 90인 거고. 네. 내가 여기서 봉쳤어. 네. 그래서 솔직히 사장님이 숙소 날짜 계속 변경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건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이게 갑자기 빡이친 게, 이사 계획이 지금 공정이 미뤄지면서 자꾸 미뤄졌잖아요. 아 사장님 이때 이사하시기로 하셨는데 좀 더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 그럼 일정이 좀 꼬이는데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죄송한 일이 있긴 했어요. 뭐 내가 죄송하기보다는 공정이 꼬인 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갑자기 그때도 뭔가 손해가 있었고, 그걸 차라리 나한테 말했으면 그 돈을 줬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아 미뤄지면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줬겠지. 지금 인건비는 제가 다 지출한 상태예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옆에서 여기 인테리어 나 구해주신 분 있잖아, 그 형님께서 옆에서 듣다가 본인도 답답했던 거야.
예, 사장님. 제가 네. 여기 인테리어 업체인데 전후 사정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사 들어오고 나갈 때 90만 원 하셨잖아요. 제가 혜원 씨한테 집주인분한테 그러면 일단 이삿짐은 들어왔으니까 두 사람 오셔가지고 곧방 뛰고 위치만 잡는 거고 하니까 그냥 조금 넉넉히 주신다고 생각하고 30만 원에 끊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자기가 시킨 거다. 혜원 씨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좀 힐드를 쳐주신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이삿짐 한두 번 불러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그건 맞는데 상황을 다 알잖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15년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막말로 따지면 그 돈 받으실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곰팡 한 명 시켜가지고 예, 인건비 25만 원 주고 곰팡 해가지고 제가 옮겼죠, 제가. 곰팡이 90만 원인데 어떻게 옮기는 게 120이 나와요, 추가적으로. 그치, 이게 되게 요 포인트예요. 옮기는 본판이 9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무리 이게 힘든 일이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냐고. 아니 상대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업자가 써요 그거를. 사장님 왜 결정하시고 사장님이 네. 그거 하세요? 이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말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요. 여기서 한번 찍고 가자면은요, 내가 좀 싸했던 거 하나가 거기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자꾸 이제 내 차랑 내 집 보면서 야 사장님 돈 많이 버시나 보네, 더 받아야겠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농담이 진담일 줄은 몰랐지.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용 씨도 라면 먹을 때 그 라면 신라면 먹는다고 라면값 1200원 하는 거 라면 한 12만 원에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버는 건 많이 버는 거고 정해진 소비자 가격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기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버는지 얘기도 딱히 안 했고 인테리어 이쁘게 잘 했는데요. 지금 앞뒤가 아예 안 맞으신 말을 하시니까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건비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듣다가 아 미안하잖아 이거 지금 인테리어 업자님이 싸울 일도 아닌데 내 핸드폰 다시 뺏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요. 저 어차피 방송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업체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 일을 딱 정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기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하러 못합니다.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업체에 허락해 주시면 이름을 하고 객관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제가 잘잘못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그렇게 다 지급을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 내역 다 보내주세요. 제가 소보원에 이야기해서 아니 인건비 줘봐. 내가 소보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좀 물어보게. 사장님 이때까지 제가 다 깎아줄 거 다 깎아주고 제가 배려해줄 거 다 배려해드리고 사장님 사장님이 거기 자재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자재 다 엉망으로 해놓으셨죠? 그거 다 물로 다 씻었어요 사장님. 이것도 존나 어이없는 게 내가 혼자 정리해서 이사 박스를 밖에다 빼놨는데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빗물이 고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물로 씻었대. 그것 때문에 120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럼 난 그거 일해준 건데 그럼 내가 일해준 거랑 퉁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씻는 게 뭐 비누로 닦고 이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냥 우리 집 수도로 그냥 물 써가지고 후 닦더만. 난 더 이상 타오고 싶지도 않고 사장님이 나 사장님하고 진짜 있잖아 좋은 마음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저는 저대로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 줬어요 솔직히 주고 싶은 대로 그냥 30만 원이든 어떻게 하든 사장님이 이건 그냥 하세요 그냥 저 사장님하고 저는 사오기 싶고요 두 분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30만 원 입금했어요. 저러고 전화 끝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그러고 30만 원 입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이제 DAC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와. 양심이 10%도 없네요 너무 실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90만 원 부른 건 양심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신다면 누가 더 비양심적이게 일을 한 건지 인터넷 제 채널들에다가 주관적인 의견 빼고 있던 일들만 객관적으로 나열해서 사장님 업체에 대한 비용 청구 부분 잘잘못 자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수면 당연히 사과드리고요. 30이든 그 위든 더 드리려면 더 드리려던 비용이었으나 마지막에 30이든 뭐든 주라던 말씀에 긍정 드린 것 뿐이에요. 청구하신 비용이 합당하다면
사장님 직원분들 일하신 1일 인건비 당일 건에 대한 입금 내용 모두 뽑아서 보내주세요. 저도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은 부르신 비용보다 더 쳐서 드릴게요. 사장님 더 이상 이런다 저런다 말하지 마시고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사장님한테 진짜 정으로 좋아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서운한 게 있어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더는 이런 일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사장님한테 실망을 주었다면 제 잘못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챙겨드리면 더 챙겼지 부족하게 드린 사람인지 주변 다른 저 관련된 분 만나게 되시면 물어봐주세요. 저 역시 도와주시는 친이모 이렇게 생각하다가 서운과 실망이 너무 큽니다. 나도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쯤 되니까 뭔가 현타가 오셨나봐. 내가 여기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장님은 둘째 치고 그냥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그 남자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야 그 사람 돈 좀 많아 보이니까 우리 인건비 이 정도 해서 줘 이렇게 추가를 했을 거야. 갑자기 거기에 현타가 오셨나봐. 직원들을 잘못 둔 것 같아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세요. 남자들 데리고 일하는 저도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30만원에 끝냈습니다. 실드 아닌 실드 살짝 이 와중에 하나 치자면은 그 120만 안 불렀으면요 진짜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산 수수료 내 돈 추가금 회복된 거 맞죠? 아 진짜 그분들한테 준 돈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것까지 꼭 유튜브에 써주셔야 돼요. 이 완전한 해피엔딩 꼭 써주셔야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마 이 사람 잘못 부르고 있다. 때리플라이 씨.